야, 인입니다. 워크판 데저트 스트라이크 컴전배 이번에 초장기전 게임을 한판 해봤는데요. 제가 컴전배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초장기전 게임은 오랜만이네요. 컴전배 꿀잼이니. 자, 그럼 컴퓨터 전략 배틀 출발. 나도 이번에 이렇게 지어봐야겠다. 일단 이번에 오크 걸렸습니다. 오크 일단 특수 건물 일단 지어주고요. 네, 요거서 1티어 연구소 바로 올라갈게요. 1번에 일단 초반에는 어차피 제가 뭘 지으나 마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파랑님 거 나오는 거 보고 구도 보고 지을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유닛이 나가가지고 여기 아래팀도 보라님 이렇게 순서대로 있거든요. 서로 싸우는 맵이죠. 여기는 보병이 두 개에다가 소총병 하나 들어갔고 여기는 지금 보병만 넣은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냐? 보병이 이깁니다. 보병이 더 많이 넣은 쪽이. 왜냐면 초반에는 체력이랑 다 높기 때문에 보병이 많은 쪽이 이기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비콘을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초반에 일단 이기고 한 비콘을 먹으면은 비콘에서 이제 골드가 저희가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죠. 이 비콘을 먹은 사람이 50골드 전체적으로 더 받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50골드 더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초반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지. 다음 볼게요. 아, 히포그리프! 저거는 좀 선 넘죠, 히포그리프. 아니, 히포그리프를 초반에 간다고? 와, 이거 히포그리프 전략 변수로 넣은 건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도박수거든요. 왜냐면 히포그리프가 굉장히 이제 공중한테 약해요. 공중이 지상용인 원거리한테 되게 약해요. 관통공기 200%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초반에 가면 일단 이러면은 그런트 빨리 넣어야겠네요. 빨리 지어줄게요. 그런트 3개 들어가고요. 그냥 요거 이 인간사냥꾼 들어가겠습니다. 그런트 3개의 인간사냥꾼 가장 무난하게 일단 넣었습니다. 일단 저희 비콘 한 번 더 먹고 가는 거 좋죠? 비콘 한 번 더 먹고 가는 거 좋고 50원 치고 이포 4마리 나 지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트 3개에다가 인간사냥꾼 들어가셨어요. 저랑 똑같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초반에 아무래도 그런트가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제가 그런트가 저기 이게 히포그리프가 없었으면 그런트를 하나 더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구도는 밀릴 것 같아요. 한번 이번 턴에 밀리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인간사냥꾼을 더 넣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쪽에 히포그리프를 더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들어간 거라 상황 지켜봅시다. 어차피 지금은 뭐 인컴 타기엔 좀 애매해졌어요 분위기가. 일단은 여기다가 이거 2번 지을 거고 3번 지을 거고 여기는 영웅 하나 지을 거고 여기다가 인컴 타주 여기다가 인컴 타자 나중에 농장 이따가 들어가면 될 거 같고요. 네.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밀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비콘 한번 먹었죠. 근데 이게 소총병한테 되게 잘 녹아요. 히포그리프가 물론 프리디라는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구간이 있어가지고 좀 좋았겠지만 되게 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긴 빠른 나이트 트리가네요. 빠른 나이트 확인. 빠른 나이트를 간다. 빠나 기사 이거는 밀리겠죠 아무래도. 이거 지금 보시면은 포탑이 범위딜로 들어가지만 나이트랑 지금 보시면 좀 구도 싸우는 것도 좀 애매했기 때문에 밀릴 것 같아요. 네, 아마 힘 한번 모아서 가야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히포그리프가 변칙적으로 들어간 게 꽤 의미가 있었네요. 히포그리프를 더 넣는다? 몇 개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저 히포그리프 마티포를 가셨습니다. 마티포를 마티포라 확인. 네 마리일 것 같은데 더 늘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히포를 볼게요. 아 6마리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일단 인간사냥꾼 하나 둘 넣어주고 그리고 그런트라 더 넣어가지고 일단은 물량을 좀 중시해줄게요. 초반에 물량을 좀 힘을 실어줍시다. 좀 많이 달긴 했죠. 아주 변칙적인 느낌으로 아주 잘 들어갔네. 이거 저희가 계속 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차라리 마티포를 가지 마시고 그냥 아처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아초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거든요. 이런 거 상대할 때.
히포를 가신 게 좀 아쉽다. 일단은 확인.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벌어진 일. 이렇게 타워가 저희가 초반에 깨지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계속 밀리고 있죠.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저기는 그런트를 더 많이 넣으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히포그리프를 많이 넣었고요. 일단은 이거 밀리겠다. 아무래도 싸웠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병이랑 싸웠기 때문에 똑같은 종족전이면 거의 이게 좀 힘들긴 하거든요. 일단 지켜봅시다. 그래도 얘가 비콘을 먹었습니다. 자자 비콘. 비콘 먹었어요. 이게 발을 잘 걸쳤네. 비콘을 먹었으면 됐지 그러면. 그러면 이득이지. 빨강님 나왔고 그런트가 몇 마리 쌓여있나? 그래도 비비긴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쵸. 그런트 개수 거의 비슷하고 이러면 이겼지. 이번에 밀겠다. 그치. 나이트인 것만 좀 신경쓰고 가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거 농장을 한번 여기서 타주는 것도 좋아요. 농장을 한번 탈게요. 인컴을 올려가지고 저 오크보다 좀 더 부자로 가자. 이거 인컴 같은 경우는 4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면은 이제 50원씩 소비를 더 받는데 엄청 좋은 건 아니고 안 올리면은 나중에 좀 격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쪽 힘이 올려버렸을 때 적당히 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올려줬습니다. 이번 턴에 일단은 그런트 위주로 넣어주고요. 그런트 업하면서 가야겠어. 지금 히포그리프 더 늘렸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인간 단위고 더 들어갈지 아니면은 좀 기다릴지 상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총병 이거는 막 갑자기 히포그리프를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일단은 저 이번에 한번 먹을 거거든? 지상이 너무 딸린다. 달빛 전사가 너무 적어 우리 파랑님이. 물론 이게 포탑 끼고 싸워서 저쪽이 좀 위한 것도 있긴 했는데 달빛 전사가 좀 적은 느낌이에요. 달빛 전사가 궁수 이런 애 잘 잡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못할 팀 있어가지고 정리는 되긴 하겠네요. 자 여기서 이러면은 저 그런트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트 체력 업그레이드 바로 해줄게요. 여기도 물량으로 가네요. 물량으로 간다. 오케이. 물량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살짝 테크 올려야겠다. 나. 일단 이번 턴 유닛 들어갔거든요. 이거 전투는 이겼잖아. 이럴 때 과감하게 째는 게 좀 오히려 좋거든요. 과감하게. 이번에 500 올리면은 다음 턴부터 100원씩 더 받으니까 저쪽보다 그런트 수에서 더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이번에 농장 올려가지고 2인컴까지 타겠습니다. 빠르게. 지금 어차피 저희가 비콘을 못 먹었나 지금? 비콘이 저쪽 뺏겨있네? 이런? 아니 잠깐 이거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먹혀있는 줄 알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약탈병 하나 들어가고요. 지금 전 늘릴 게 있다면 검기 넣고 주술사 좀 넣어주면서 주술사로 가는 게 아니고 선견자 좀 많이 넣어서 가는 구도 아니면 파괴전차 많이 넣어서 가는 구도 생각해볼 만할 것 같아요. 하긴 저기 그런트를 많이 넣었구나. 나보다 물량이 훨씬 더 많구나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이제 인컴 두 번 탔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제가 좀 밀리겠네요. 근데 이길 줄 알았어 근데. 포탑 여기가 지금 공성전차를 올린다고? 공성전차라 파괴전차가 진짜 세긴 하죠. 아마 그냥 무난하게 파괴전차 갈 것 같아요. 워낙에 좋아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기 일단 하나 올려주고요. 탱크 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타워 부자지면서 오른쪽 팀이 금을 가져갔습니다. 나이트 무적 좋은 편이죠. 히포그리프 더 간다고 붐을 썼어? 이런 우리도 타워를 먹겠다는 거네. 오케이 확인. 타워를 먹고 간다. 이게 그러면 저도 공중이 인간 사냥꾼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 내가 우리 파랑님이 무조건 이겨야지만 이게 구도가 되는 거거든. 조금 어렵네. 무슨 일이죠? 일단 이거는 뭐 고민할 거 없이 2단계 올려주고요. 여기 이태어 연구소 그래야지 이태어 유닛 지을 수 있으니까 주술사 우술사 이쪽에 파괴전차 가고 성견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마법 금고 일단은 많이 쳐주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그건 좋았습니다. 마법 금고 피 많이 나면 저쪽도 붐 쓰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 그런트 물량, 그런트 업그레이드 준 거 확인했고 체력 많이 깎았어요. 다음에 무조건 유리하겠다. 12턴 확인. 요거는 이겨줄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인간 사냥꾼 별로 안 넣잖아요. 나는 인간 사냥꾼을 압박받아서 많이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원래 그런트가 효율이 더 좋군요. 업그레이드 지금 돼 있기도 하고 그런트가 지금 효율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인간 사냥꾼 좀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대형한테 마법 공격이 추가 데미지 들어가고 보시면 중형은 일반한테 추가 데미지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쉽지만 저걸로 들어갑시다. 일단 주사 우술사 하나 들어가고요. 링커 해줘야 돼. 파괴전차 지금 넣어봤자 크게 의미는 없거든. 주술사 우술사를 좀 넣어줘야 돼. 지금 타이밍에 여기 링커 있어요. 영혼술사라고 해가지고 이 링크를 걸어주는 게 초반에 효율이 은근히 좋거든요. 영혼술사 하나 더 넣을 겁니다. 다음 턴 돈 받는 걸로 바로 이거 하나 더 지을게요. 주술사 우술사 물량 밀린 거랑 타워 끼고 싸워야 되거든요. 저쪽에 붐을 안 썼잖아요. 붐 개수가 많이 딸려가지고 저희 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술사 하나 더 가고 히포그리프 마법 금고 끼고 싸우는 구도가 나올까? 너무 이쁘게 미는데 되게 천천히 밀고 있거든요. 아예 빨리 밀리는 건 또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달빛 전사에다가 타워 끼고 싸우면 그래도 히포그리프 있으니까 괜찮겠지 뭐. 나이트 붐 하나 더 가시죠. 붐 하나 더 가 우리 팀? 와우. 그럼 뭐 안전히 빨리 써가지고 타워를 민다는 생각으로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쵸? 아예 그냥 안 쓰던지 붐을 쓰긴 했네요. 일단은 이러면은 일단은 서로 반반이에요. 저쪽 팀이랑 제병력이 싸워가지고 봐야겠죠? 가운데서 만날 겁니다. 누가 이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이번 전투가 중요합니다. 늑대를 올려? 늑대야수를 올려? 검기에다가 늑대야수 일단 그런트 물량 엄청 많이 넣었구나. 진짜 그런트 물량 미쳤어요. 세입 증가 들어가고 기다려보자. 약탈 병 확인. 일단은 이거 링크를 치유의 수호모를 일단은 꽂아주면은 힐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링크를 걸어주면 체력이 차거든요. 퍼센트로 그걸로 버텨야 되는데 구도가 조금 여기가 조금 안 좋네요. 그냥 지켜봅시다. 검기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밀릴 것 같다. 그런트 너무 세긴 하다. 아니야 버틸 수 있어. 이거 합류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일단은 비비고 있잖아요. 여기 비행기를 넣어서 지켜볼게요. 링크를 줄려 비행기 넣었구나. 나이트 이거는 일단은 제 병력이 살아남아서 이기긴 했죠. 전투는 그래? 전투를 이겼다? 결국엔 인컴 많이 올려가지고 이겨야 될 것 같은데 타우렌? 죽으면서 타우렌도 잘 나왔고 타이밍 좋게 공성전차고 다음 턴이 내가 중요하겠구나. 적 병력 보고 뭐 올려야 될지 상황 볼게요. 파괴전차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견자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연쇄 번개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히포그리프 일단 싸움 잘 봐야 됩니다. 히포그리프 싸움 저 1250원 남겨놨지. 이거를 유닛 잘 들어갈게요. 근데 미는 구도는 나와가지고 좋은데 붐이 저쪽이 하나 유리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애매해요. 만약 쓴다 그러면 여기서 붐 쓰는 게 저쪽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붐을 안 쓰나? 일단은 힘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가고 선견자 넣어주면 괜찮습니다. 오크 싸움은 선견자 싸움이거든요. 선견자 물량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그런트 물량도 좀 애매해요. 그런트 챙겨주겠습니다. 일단 이러면 마법 금고를 부셔주면 먼저 저쪽이 이제 불을 쓸 수밖에 없는 고도가 나올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공중 싸움 밀리네요. 네 히포그리프 많아가지고
저거 나중에 근데 제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붐 안 쓰면은 뭐 난리 나죠? 붐 안 쓰나요? 혹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붐 씁니다. 이런 병력 손해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면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 왜냐면은 가까이서 저희 쪽 진영에서 많이 싸울 거고 구도가 오히려 많이 좋아졌다. 붐 한 개씩 남은 상황. 가까이서 싸우는 게 좋죠. 아 근데 병력 갈린다. 애들 멈췄다. 애들 멈추는 건 안 좋은데 지켜볼게요.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려면 링크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선견자들 가서 이래야 되는데 오에다가 그냥 비벼주기만 해도 괜찮긴 할 것 같아. 버티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버티기만 해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이러면은 주술사 으스다 여기 번개 장막을 원래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이제 불타는 기능 가가지고 이제 공성 딜 추가해주는 것도 좋아요. 후반이기 때문에 잠깐만 볼게요. 아 이거 밀리긴 했어 싸우느라. 아니야 그 원거리우님만 살아남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저쪽도 원거리우이 살아남았고 이동속도 증가한다. 동부등창 주술사 으스다 만화 폭증가. 이거 봤을 때, 네, 제가 봤거든요. 지켜봤거든요. 이러면은 전장에 북소리 해가지고 그런트 이동속도 올려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영 잡는 데도 좀 더 유리하고요. 지금 진영 잡는 게 좀 애매해서 그런트 해가지고 그런트 업그레이드를 더 밀어줍시다. 번개 장막이 좀 아쉽긴 하네. 이게 확실히 문제가 요거야. 이거. 이태현 거. 지금 붐 쓰자고? 붐 쓰자는 콜 나왔기 때문에 붐 쓸게요. 무슨 일이죠? 그래 이러면은 저걸 부시고 인컴 올려야 되는데. 무슨 일이죠? 인간 사냥꾼. 에 아니다. 일단은 가자. 전장에 북소리 들어가고 그런트 더 들어가고요. 저기도 붐 썼거든. 그런트 더. 붐은 일단 이러면 양쪽 다 없습니다. 이번 전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인간 사냥꾼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저분이랑 나랑 싸움이 게임의 흐름을 바꾼다. 주황님이랑 저와의 싸움이 게임의 흐름을 바꾼 것 같아요. 파괴전차 잘 들어갔네요. 저는 이번에 그런트 이동속도를 좀 올렸고요. 그런트 이동속도 느린 게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보시면 이렇게 애들이 이상하게 나오잖아. 근데 그런트가 먼저 가서 싸워주면 좀 더 이쁘거든요. 자리를 딱 넓게 펴면주면서 이런 원거리 같은 잘라줄 수도 있고 원거리 애들 이제 뒤늦게 딱 합류를 하는 거죠. 너네 왜 이렇게 앞으로 안 가니? 확실히 여기 파괴전차 불을 쓰셨습니다, 이거. 그런트가 또 이동속도 빨라지면은 자세, 진영을 좀 더 잘 자리 잡기 때문에 바로바로 메꿔줄 수 있어서 그게 또 좋아요. 이거는 이겼네요. 무난하게 이겼죠, 지금 보시면은. 전투. 네? 농 하나 더 가지고, 오케이. 농장 가자. 농장 하나 더 가자. 토템 좀 준비해주세요. 네. 이게 농장으로 빨리 올려서 인컴을 더 높여달라는 얘기죠. 여기 농장 4고 여기 농장 몇인지 보자. 3이야? 확인. 일단은 지금 토템이 뭐냐면은 영웅 건물이 있어요. 영웅 건물을 준비해달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다 대어서 토템 해줘야겠다. 3티 연구소 올라가고 타우렌 부족의 토템 이거 올라갑니다. 3티어 연구소 있다 올라가고요. 이게 1500원이기 때문에 되게 비싸죠.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한 그래도 3턴이나 4턴 정도면은 될 것 같긴 해. 와 파워풀한데 이거 지금 공성전차 파워풀하죠. 히포그리프 히포그리프한테 좀 높긴 하겠지만 이번에 타워 일단 마법금고는 밀 것 같습니다. 마법금고 깨지고 나서 나오는 나가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공중전 이겨줄 수 있을까 저도. 우리 파랑형이 공중전 이겨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건 밀었고 마법금고는 붐이 양쪽 다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잘 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나와가 왕실군이면 딜이 엄청 세기 때문에 얘를 못 잡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이 타이밍에 일단 바로 저는 부족 토템 올려주면 돼요. 보시면 모든 학원의 공격 속도 이동 속도 증가 동맹에게 효과 적용이라 적혀있죠.
이걸로 버텨야 되고 확실히 공중전이 딸려요. 히포그리프 떼가지고 저는 이제 인컴 좀 올리면서 약간 후반 노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인컴 농장 올리면서 인컴 노려볼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입 이거 돈을 한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쪽보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컴 올려가지고 좀 빈부격차를 늘려야 돼. 그런데 너무 빠르네. 애들 너무 빠른데 이동하는 게. 근데 문제는 히포그리프 제가 공중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히포그리프 세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 많이 들어있는 거라 조금 세긴 하네요. 그리고 나가 때문에 이거 못 잡지. 저 나가를 잘 잡아야 되는데 나가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나가 좀 잘 잡아줘라 얘들아. 파괴전차 확실히 되게 잘하고 있고요. 파괴전차가 그래도 일단은 반피까지는 지금 줄여진 거거든요. 이거 힘을 더 실어야 되는지 고민해봐야겠네. 우리 팀 4농이고 여기 5농 올렸어? 보자. 마법금고 깨지면서 물량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때 좀 나락이거든. 근데 이번에 농장 한번 올려서 4농 가는 건 맞아요. 4농까지는 올려주고 게임이 길어질 건지 아닌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 나가랑 같이 해서 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게임을 엄청 후반을 봐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밀릴 거예요. 물량이 원거리 물량이 쌓이는 게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요. 내가 문제 또 해야 하는 게 이 히포그리프도 좀 부담되죠. 더 이상 그래서 째지 안 째지 지금 이번 거 보면 각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싸움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제가 Y번을 안 섞어줄 수가 없거든요. 공중을 잡는 게 힘들어야 되고 맞아요. 이번에 막는 게 중요하죠. Y번 일단 이거 Y번 하나 써보자. 박진폭탄 명 일단 해주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기가 중요해요. 여기다가 인간 탄약과 하나 더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균형 맞춰줄게요. 잘 막는 것 같은데 요 정도만 막아도 잘 막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근데 문제는 마법금고 끼고 하면은 될 것 같아. 이거 미는 것 같다. 이거 히포그리프는 제가 잘 못 잡긴 하지만 나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요것만 잘 잡으면 돼요. 이제 파괴전차만. 그런트 빨리 가가지고 그렇지 파괴전차 먼저 잡아야지. 그렇지. 오케이 파괴전차 완전히 값쌌고 나가 끼고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나가도 인내용으로 받을 수 있죠. 나가가 가면은 다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지금 보시면 여기 파괴전차를 많이 넣었습니다. 파괴전차 이 공성딜이 솔직히 되게 센 편인데 이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바닥에 이 데미지가 센 거지 다른 것보다. 마법 공격 200% 데미지 받아요. 파워풀한데 나가가 일 잘해줘야겠다. 영혼술사도 많고 이 파괴전차도 많아요 확실히. 근데 이번에 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좋긴 하거든요. 파괴전차만 다 잘라준다면은 미는 구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은 밀 것 같은데 다음 턴에 일단 제가 넣을 거는 이러면은 코도비스 넣으면서 공격을 오라 받으면서 갈 수 있게 해주고 타우렌 물량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근접 유닛들 늘리거나 이 파괴전차 더 늘리 아니 파괴전차 성견자 늘리는 것도 괜찮아요. 요렇게 가질 생각 할게요. 질사 으스사 피해 욕망 부족의 토템 들어갔고 줄사 우술사 넣고 이러면은 다음 턴에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여기 요거 번개장말 스킬을 새로 배운다. 요거 바로 해줄게요. 공결받으면 정렬 마법을 걸어 주의 데미지 지상 유닛에게만 효과지만 되게 딜 좋습니다. 와이버 하나 더 가서 요거 올려주고 박진폭탄 명 하나 가주고 이 히포그리프 싸움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나가가 껴있기 때문에 나가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일단 급하게 인네이오란 올렸습니다. 아우 아슬아슬하게 있다 히포그리프 싸움. 일단은 감싸고 있고 그래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밀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은 못 밀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좀 걱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못 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미는 게 사실 빡빡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럴 때 그냥 농장업 해버리는 것도 좋아요. 약간 후반 본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스플디 들어가서 정리를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와드는 잘 져주고 이게 또 오크전에 박치폭탄을 하나 넣는 게 와드를 좀 잘 붙여주거든요. 나가 왕실군 2명 일단 잘 버티고 있고요.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아지아라 재련 해가지고 밀긴 밀 것 같네요. 파워풀하죠 일단 지금. 농장이 육농. 아 후반부네. 엄청 후반부네. 저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이 비슷비슷해야 돼요. 육농 가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후반 보는 거라 그냥 아예 농장 올려서 후반을 미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따라갑시다. 어차피 지금 계속 여기서 먹는 인컴도 먹고 있고 인컴 자체도 제가 나쁠 건 아니라서 지금 인컴 올려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약간 여기는 해병 트리 갈 거야. 해병대 소총병 갑자기 많이 넣잖아요. 해병대 트리 갈 거고 파랑님은 히포그리프 계속 원툴로 가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면 여기는 박지폭탄명 좀 늘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장 6농장까지 올리고요. 성년자 코드비스트 아직 코드비스트도 안 되니까 다음 선에 올릴게. 여기서 영혼술사 하나 더 올렸죠. 영혼술사 하나 더 올리고 일단은 재단을 야금야금 피를 깎고 있죠. 히포그리프 물량 이거 미쳤네 진짜 엄청 많네. 부담될 정도로 많네요. 히포그리프 물량 확실히 딸릴 텐데 이거 노랑님 완전 히포그리프 원툴이라서 이번 타음에서 히포그리프가 밀려버리면은 조금 안 좋습니다. 왜 숫자가 적은 뭐 숫자가 적은 게 맞아요 지금 보면 그쵸? 숫자가 적어 적어. 적어 보이는 게 아니 적구나. 숫자가 적어 지금. 코도를 넣으면 아군 전부한테 오라가 들어간데 그 코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오라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 버프가 적용돼요. 이거 밀리면 골 아프긴 한데 그러면 이거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히포그리프라서 이거 좀 밀릴 것 같은데. 나도 쬐는데 형들이 쬐고 있길래 구도 봅시다. 네 반반만 가라.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겨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은 됐지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지금 히포그리프랑 같이 싸운 건데 거의 많이 잡아줬거든요. 형이 해줘야 될 것 같아. 빨강 형이. 오케이 많이 잡긴 했어요. 믿을만 하지 않을까? 비행기를 엄청 넣는구나. 전차 몸인데 파괴전차라서. 아니요 딤을 그렇게 많이 사납지 않았어 생각보다. 아 아프긴 아프네. 나이트에다가 캐레멜 밀리면 내가 돈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밀어봐야겠다. 이러면 타우렌 역전의 용사 타우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코도비사 하나 넣고요. 일단은 코도 공략에 오라있죠. 아 이게 파랑님이 밀리니까 내 공중 병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쭉쭉 밀려버리네 전투가. 나이샤 영웅을 건설했다. 누적 가자고요? 누적 너무 짧은데? 물량을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적이 너무 짧아요 솔직히. 길면은 모르겠는데 무적이 너무 짧아서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공중 밀릴 거라서
와이번 더 넣어줘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고 말고요. 작업 완료. 박지 폭탄명 하고 와이번 하나 더 넣고. 이게 내가 공중까지 넣으니까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구나. 타월에는 안 되고. 무슨 일이죠? 너무 차이 나지. 공중이 여기서 일단은 버텨라. 와, 히포그리프 물량 이렇게 차이 나면 어떻게 버티냐 우리. 그치. 있네. 전쟁북에다가 히포그리프. 버텨야 된다. 와, 공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 이거. 오케이, 일단 봅시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긴 했어요. 공중 히포그리프 이번에. 좀 있으면 역전한다고? 그 전에 게임이 터질 것 같아서 그렇지. 그 전에 게임 터질까봐 그러지, 영화. 사무라이, 정신, 철벽, 타월엔 방어에다가, 가속에 오라, 도둑지, 분신. 와, 이번 공격 독효과 별로 의미 없고, 파괴전차 나도 가야 되겠는데. 이건 파괴전차 원툴이다, 후반 가면. 보시면 파괴전차 많이 넣잖아요. 파괴전차가 이게 광역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후방에 파괴전차를 많이 넣는 게 거의 정석입니다. 이 오크 같은 경우 타우렌 아니면 파괴전차예요. 근데 파괴전차 가야겠죠 이제 슬슬. 일부러 별로 안 쓰고 싶었는데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피닉스 나왔고요. 버티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피닉스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농장이 다 높아요. 육농, 육농, 육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육농이라는 거는 후반을 보는 거고, 후반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갈 거기 때문에 또 1950원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서 가니까 그렇게 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난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파괴전차를 뒤에 넣어주고요. 파괴전차를 많이 넣으면은 이 구도를 밀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술사 우스사 하나 더 들어가고. 이게 파괴전차가 이 주술사 우스사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광역들이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후반에 데미지가 워낙 좋지. 불타는 기름이랑 주술사 업그레이드랑 공중을 좀 막아줄 수 있을까 해서 점점 역전된다고 생각해요. 쪽수 차이 좀 많이 나긴 하네요. 네. 히포그리프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와, 불타는 길을 일단 올려줄게요. 내가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 박지폭탄병으로. 박지폭탄병 나 많지 않단 말이야. 지상도 심써야 되는데. 아우, 모르겠다. 언젠가 되겠지. 이러면 병력 갈라지기도 해가지고 갈라치기 당하면 안 좋죠. 오크 같은 경우가 공중 상대하기가 좀 귀찮아요. 솔직히 박지폭탄이 많이 들어가면 괜찮긴 한데 이 지상 요인들이 인간사냥이 좀 애매해가지고 땡아처 12개 지어요. 일부러 오덜 4시죠. 땡아처 지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나마 땡아처가 아처가 카운터예요. 딜은 좋기 때문에 히포그리프보다는 그냥 아처를 넣으라는 콜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성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거죠. 레인 구스 꽉 찼다. 일단 요렇게 되면은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제 병력 살아남았잖아요. 저기는 이제 제가 히포그리프는 다 잡았단 말이야. 문제는 이게 휴먼이랑 겹치는 게 문제야. 우리 형이 버텨줄 잘해주고 있는데 빨강이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그리폰을 그리핀 기사를 간다고? 저기는 공중 걱정이 없어서 그냥 파괴전차 무한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되게 부럽네. 그래도 해병대 나오기 시작하면은 괜찮을걸? 엄청 후반 해병대 힘이 좋으니까요. 문제는 파랑령인데 이제 파랑령이 이거 병력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아줄 수 있을까? 버텨줄 수 있을까 우리 형이? 무슨 일이죠? 영웅 타워랜 족장. 아, 무적 쓰네. 이거 나도 영웅 타워랜 족장 이따가 봐야겠다. 일하자. 아, 근데 이번 턴에 들어가면은 나 병력 너무 적어져. 영웅 타워랜 족장 이번에 가지 말고 일단은 비율 맞추자. 와이번 박지병 가고 타워랜 이거 하나 가고
일단은 비율을 맞출게요. 어쩔 수 없어. 요렇게 일단 해줄게요. 엄청 많이 남을 거예요. 히포그리프 안 봐도 뻔했기 때문에. 와, 이 히포그리프 어떡해. 좀만 더. 좀만 더? 알았어, 기다려 볼게요. 좀만 더 확인. 힘내라. 배트라이더 같은 게 물량이 많죠? 배트라이더는 좋아, 좋아. 달빛 여관 들어갔다. 달빛 여관을 넣었네. 야, 이거 공중 내가 못 잡아줄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히포그리프가. 와, 공중 감당이 안 된다,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공중이 너무 많아요. 좀 적당히 살아남아야 되는데. 과하게 많습니다. 여기 완전 타월에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후반 보겠다. 타월에 너무 센데? 파괴전차도 문양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겨줄 수가 있을 것인가. 저 이기려면은 히포그리프를 잡아야 되는데, 히포그리프 잡는 거 결국에는 와이번에서 많이 가는 건데, 와이번에서 많이 가면은 또 애매하고. 촉탱은 암흑이다 이거 지금. 어메 성견자 파괴 와이번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기다려봅시다. 결국에는 빨강형이 버티고 있는 거라 그나마. 믿고 가야지. 44, 오케이. 빨강형이 많이 나오고 있어. 빨강형이 세지고 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보시면은 이러면은 원거리 우리 싸이죠. 해병대, 해병대 소총병 싸이면은 이거 이번에 이긴다. 자, 여기서 이번에 한번 세기 박아줍시다. 어떻게 해주냐면 특수 건물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다 지어.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영웅 타월엔 족장을 하나 해준 다음에 무적을, 아니 무적을 써줄 거예요. 무드슬 지금 그냥 써버려야 될 것 같은데? 무적 써줍시다. 네. 히포그리프만 다 잡으면 공중전 우리가 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뭔가 안 좋다고? 우리 해병대도 있는데 안 좋아? 설마? 와, 진짜 이렇게 밀린다고? 형? 그래? 아니야, 내 거 합치고, 해포그립 합치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될 거 같아. 해병대 나왔고. 그런트 먼저 출발하는데? 이도 빨라가지고. 히포그리프랑 합쳐서, 힘 합쳐서 가야지. 가보자, 얘들아. 일단은 글레이부터 첫끼 들어왔어 우리. 여기는 일단 링크 다 썼거든. 링크를 스킬을 다 썼기 때문에 그걸로 밀어야 돼. 이번이 제가 약간 모든 걸 약간 투자한 거였거든요. 이번에 뭘 밀면은 날아갑니다. 이거 밀어야 돼요. 히포그리프 지금 오크가 아무것도 못해서 일부러 히포그리프에서 살린 거예요. 지금 저기는 공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공중에. 이러면은 밀었죠. 구도 일단 밀 수 있을 것 같고. 지진까지도 쓸 수 있거든요 스킬을. 지진을 쓸지 말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진 쓰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켜볼게요. 저거 느려지는 건데 이게 이속만 느려지는 거라 되게 애매하거든요. 공중은 내가 다 잡아줄 수 있어. 공중은 안 좋지 않아. 좋았고. 이거 지금 미는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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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는 구도 나오겠다. 지금 여기 8농 올라갔어? 와, 10농을 찍을 땐 깨지 말고. 10농을 찍는다. 와우. 일단 이걸로 그냥 10농까지 가가지고 후반을 보자는 얘기구나. 장기전 대필이니 무적 썼네요 저기도. 아, 무적 쓴다고? 나도 10농 가야겠는데 진짜 이러면? 야, 10농 갑시다. 8농. 저도 8농 가고요. 어차피 다음 턴 저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히포그리프 물량 너무 많아서 감당 안 되잖아요.
진짜 후반 후반이야. 후반에 후반이야. 서로. 와이번 넣고. 보자. 계속 인구 채워넣으면서 가자. 무적이 안 써질 거기 때문에 히포그리프 물량이 딸려서 어쩔 수가 없다. 초장기전이다. 제가 팔롱 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빨강 간 건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아무리 그래도. 그.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이거 히포그리프 이기는 것 같은데, 구도 봤을 때? 이기면은, 이게 무적 써가지고 한번 대차게 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가까워. 진영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멀어요. 지금 달려가는 게. 이속이 빨라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적 써버리고. 잡아버려, 그냥. 이거 그냥 파괴전장 다 녹여버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스킬 지진 아직 남았고, 기다려봅시다. 대병력 그대로 살아남았거든요? 히포그리프도 좀 살아남았고. 아, 근데 타우렌 너무 세다, 이거. 타우렌이 지금 업그레이드 잘 돼 있는 건지 엄청 세네. 비행기. 10에다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할 거 뭐 해줄까? 업그레이드 생각 좀 해볼게요. 나, 너 우술사 있고, 주술사 있지. 이런 경우는 사실 타우렌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선회를 해야 되거든? 업그레이드를 보는데, 야수의 힘, 늑대야수, 마나 회복 2배 증가한다, 주술사의 힘. 타우렌 방어력 증가한다. 검기 체력 증가. 코드오비스 공격 자신의 위치 함정에 설치한다. 모든 적을 기절시킨다. 코드오비스트. 인간사냥꾼 공격 증가한다. 검기 분신 스킬을 배운다. 검기가 되게 약해. 어차피 나는 턴 올려면 좀 기다려야 되니까 지켜봅시다. 마킹이 들어가고 있고. 아, 이게 히포그리프가 진짜. 발목을 세게 잡는구나. 당혹스럽구나, 저게. 주술의 힘. 막을 것 같다고? 그러면 상관없네. 그냥 주술의 힘 갑시다. 주술의 힘 가고. 일단 여기서 와이번 넣고. 게임 끝났네? 좋아요. 승리! 겨우 이겼다. 아이고, 힘들었네.